눈매교정 그리고 코 재수술, 안면 윤곽 3종 하게 된 나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눈 같은 경우가 특히 되게 심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뜬다고 뜨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힘을 주냐, 뭐 나랑 싸우라고 하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코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 한번 했어요.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다, 그리고 코가 계속 뭉뚱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원장님께 날렵하게 보이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얼굴에 이렇게 넙대대한 얼굴이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안면윤곽 3종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원인은 피부가 좀 얇은 편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잘 늘어나 있어서 고개 이제 덮이고 이거 주름지고 있는 게 있죠. 이걸 하나의 라인으로 다 잡아서 자세로 눈매교정 해서요. 광대, 그 다음에 이제 자각터, 네, 피질, 신부부, 그 다음에 턱끝, 네, 이렇게 해갖고 정리할 거고요. 네, 좀 전체적으로 많이 가름해질 거고. 넓사입니다. 일단 눈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상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차보다 두 달 차 동안 거의 남자분 한 30분 이상한테서 물음을 당한 것 같아요. 병원 어디에서 했냐고. 그래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윤곽 3종. 저는 아직 당연히 복기가 남아있고 회복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고 연출하는 이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눈매교정 비절개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코 자가늑으로 재수술 했습니다. 그리고 안면윤곽 3종, 광대, 사각터 이렇게 큰 수술을 했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비연골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점점 꺼지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진 같은 걸 찍어도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안 났던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아쉬움도 남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할 바에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가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4개월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확실히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를 들어 눈꺼풀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또 피부도 처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또렷한 이목구비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런 윤곽들이 너무 도드라지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고, 붓기도 일주 갔나 그 정도였고요. 코는 아무래도 자가늑이다 보니까 통증이 한 1, 2주 정도는 있긴 했었어요. 근데 코가 아니라 갈비뼈 부분이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코를 지금 보면은 너무 만족하고 역시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찰이 추천해준 병원에 있었나요? 일단 붓기 빠지는데 다른 거 저는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호박 성분에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죄송하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걸으세요. 정말 저는 강아지 키워서 하루에 기본 5,000보는 그냥 뭐 기본이었고, 말이 5,000보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5,000보 걷기 쉽지 않잖아요. 또 하루에 이제 두 번 산책하면 뭐 6,000보, 7,000보, 10,000보 정말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좀 팁 드리고 싶어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첫 비연골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었을 때는 벌련형 담배를 폈었어요. 근데 그러고 술은 안 마셨는데 조금 조금씩 한두 가지씩 폈는데 확실히 이게 붓기에도 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아예 정말 일절 안 하다 보니까 저번에 담배 플러스 술 가끔 마셨던 거 정말 한 달 차까지도 가끔 한 번씩 마셨거든요. 그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빠졌던 거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 홍대에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운전석에 타 있고 친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문을 열고 뭐뭐야 이렇게 부르니까 눈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보더니 누군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친척 이모나 이모부들이나 못 알아보셔서 너 누구가 이래가지고 아 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좋아졌네 왜 이렇게 뭐 좋아졌어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변했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뿌듯하잖아요. 뭐 해냈다. 식욕이 많으시면은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왜냐면은 먹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저같이 식욕 없는 사람도 정말 순살 잘하는 그 치킨집 거기 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켰다가 입이 안 벌려지니까 정말 한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끼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이러지 말아야겠다 정신을 차렸고 먹는 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 외에 뭐 가글이나 양치나 이런 거는 전혀 힘든 것도 없었고요. 저는 한 일주일 후부터 그냥 사회생활 할 거 다 하고 미팅 할 거 하고 뭐 할 거 다 했거든요. 물론 부하는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아 정말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 전에 했던 그때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뜬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초중반이 되면서 점점 눈꺼풀이 처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일부러 더 이렇게 눈을 부릅뜨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기세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비절개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인상 좋아졌다 인상이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2,000명 나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첼하세요. 전 딱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하러 가셨을 때 실장님과 원장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한다는 게 뭐 손님처럼 뭐 환자처럼 대해달라 이게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가.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도 그런 남자가 이렇게 하면 너무 느끼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제 원장님은 오히려 비절개를 그럼 추천을 하시고 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진심인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공장형이 아닌 그런 곳이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조금 트렌드에 얼마나 부합하나 트레디셔널 그리고 트렌드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성형받은 곳에서는 엄청 그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 꾸준히 주셨어요. 문자로도 그렇고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시니까 사실 이게 종이로 받아오면은 그거 솔직히 읽고 오늘부터 뭐 가능하다 이게 꼼꼼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매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회복 기간에 이제 뭐 실밥을 풀러가거나 아니면 소독을 하러 가거나 이랬을 때 간호사분들께서 저의 과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는 간호사님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이누님 저번에보다 호흡 붓기가 많이 빠지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네네네 정말 라첼에서 해주신 병원이 괜히 이런 이 병원이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경과보러 간 게 약 한 달 전 이제 그거는 안면윤곽 때문에 보러 갔었었고요. 마지막은 한 달 전에 갔던 것 같아요. 3개월 차 때 안면윤곽 담당해주신 원장님께서 안면윤곽 CT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상세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뼈 지금 구조가 이렇고 어떻게 조금 더 축소가 될 거고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제 얼굴과 상탈한 거는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친구들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랑은 뭔가 다르다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외모가 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외모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에서 오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100이라는 단위가 존재한다면 정말 저는 100만 점 만족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빈티지, 약간 동런던, 약간 히피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나 약간 남자라면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댄디한 약간 밀라노에 있는 노신사의 느낌 그렇게 뭔가 가보고 싶다.
사실 수술 전에 제가 좀 인생의 가장 큰 슬럼프를 겪던 시기였었어요. 제가 쓰고 연출한 작품이 공개가 되고 약간 말하면 좀 너무 그럴 수도 있는데 출산 후유증 같은 그런 느낌? 이러한 감정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떠나보냈구나.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새로운 작품을 쓰려고 하는데 작품도 잘 안 되고 그때 이제 또 연애도 막 이렇게 좀 꽤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한 부분만 했으면 뭐 예를 들어 눈을 비절규로 했다 뭐 아니면 코만 뭐 재수술을 했다 이랬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변화는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우울감이 있으실 때 변화를 한번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는 성형수술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은임 은은임 할 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무신론자여서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은은임에 감사합니다. 정말 새 생명을 불어다 주신 것 같고 백인물 버전 3.0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라첼 하세요. 안녕.